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주 예쁜 분을 소개할게요. 예쁜 분이 또 예쁜 거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왜 여기를 이렇게 홍보해야 되는지 제가 일단 알려드릴게요.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예쁘다는 말만 나와. 나는 그냥 나보다 어리면 그냥 예쁘다는 말로 그냥 다 여기에 지금 제품을 갖고 나왔어요. 그죠? 네. 이게 뭐죠? 이름이? 이거는 오뜨리앙이라고요. 뷰티 디바이스입니다. 지금 왜 TV에 나오는 거 막 이만한 거 들고 막 이렇게 네. 하고 그러는 거 유명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죠? 네. 많이 보시다시피 이 사이즈의 2배, 뭐 1.5배 되는 커다란 디바이스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지금 선생님이 드셨지만 한 손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경량화 시켜서 간편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와, 제가 일단 여러분 왜 이 명테크 제품을 왜 제가 적극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목숨 걸고 할 겁니다. 여러분 왜 해야 되냐면 일단은 우리나라 젊은이가 일단 이거를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전자상가나 어디를 가든지 또 뭐죠? 네, 판매 제품 파는 데만 엄청 많죠. 그런 데 가서 사면 예. 그런 데 가면 다 중국산이에요. 다 중국산 그죠? 예. 외국 제품이야. 우리나라 걸 찾아볼 수가 없어. 저는 정말 애국자로서 우리나라 제품인데 나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계속 갖고 다니면서 차에도 있고 제 가방에 갖고 다니기도 있고 집에도 있고 저 이런 거 잘 사용 안 하거든요. 저는 화장 잘 안 하는 사람이라 그냥 척척 발라서 그냥 착착 하면 한 가지면 끝이거든요. 근데 백옥생에 와갖고 제가 이거를 사용하려고 계속 차에서도 해봤거든요. 감사합니다. 해봤는데 이거를 제대로 제가 이거를 사용법을 잘 몰라가지고 자 보세요. 지금 불이 두 개가 나갔죠? 네. 불이 나갔어요. 자 제가 왜 이거부터 설명해 드리냐면 공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용법을 잘 몰라가지고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네. 모든 디바이스가 그렇지만 사용을 하시고 나시면 본인이 가지고 계신 티슈라든지 물티슈 또는 살균티슈라도 1차 사용이 끝난 디바이스 헤드는 닦아주셔서 보관을 해주셔야 이런 불상사가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이거를 여기다 쓰고 나서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이게 너무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거 또, 놨다가 또 쓰고, 놨다가 또 쓰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었어요, 제가. 근데 저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써봐야 뭐를 네. 필요로 하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계속 썼거든요. 네. 근데 이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일단 가벼워요. 그런데 여러분 또 가벼운 게 뭐냐면 가격이 너무 싸. 지금 가격이 얼마대인 줄 아세요 이거? 보셨죠? 네. 제일 비싼 거 얼마짜리까지 보셨어요? 제일 비싼 거 제가 봤던 거는 295만 원까지 봤습니다. 295만 원. 근데 이거 제가 가져다니면서 많은 분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데 또 뭐냐면 이게 TV에서도 봤는데 이게 불을 해서 불빛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돼갖고 밀착이 되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여기서 나오는 게? LED 빛이라고 하죠? 네. 이게 안 좋은 거라면서. 피부에 댔을 때는 좋아요. 근데 그 LED 빛이 눈으로는 그렇게 좋은 빛은 아니기 때문에 댈 수 있으면 눈까지는 하지 마시라고 안내 멘트가 아주 조그만하게 영상이 아주 조그만하게 오른쪽이나 왼쪽 아래에 나오는데요. 저희는 그게 어머님들이 많이 이제 착하게 하시다 보면은 뭐 여기 세든 저기 세든 하면 똑같은 거다라고 하시니까 최대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빛이 안 새나가게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근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강의를 한번 듣고 나니까 이제 밀착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니까 정말 빛이 하나도 안 새더라고요. 네. 근데 TV에서 광고하는 걸 보니까 빛이 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비싼 걸 주고 290만원, 300만원 받게 되는 건 빛이 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대고 해보니까 안 새더라고요. 네. 이게 왜 그렇게 가격이 싸요? 제품이 뭐 성능이 나빠서 그런가요? 왜 싸요? 아니요, 저희가 스타트업 기업이고 저희가 맨 처음에 기기를 개발해서 판매를 했을 때는 정말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부담 없는 가격에 한국 제품을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 부담이 없으시겠지 하다 보니 또 너무 싸게 하면 저희가 재료값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제품은 만들어야 해서 이 정도 가격에 선보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욕심 없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여기 배국생에 함께 협업하는 회사 거에 기계를 들어왔는데 이거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그 제품은 우리가 부자 된 다음에 쓰면 모를까? 못 씁니다. 어? 근데 이거는 제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게 일단은 우리는 무거운 거 질색이요. 예, 저희 어머니도 리모컨도 들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 싫어요. 네. 아주 이 역까지 올라가는 거 지게 싫어하고 네. 그리고 이걸 잡았을 때 잡아놔. 이거 뭐 잡은 것 같지가 않아. 어? 그래서 이거 너무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거 아니야 해갖고 열심히 써봤거든요, 여러분. 근데 정말 좋은 거예요. 쓸 때는 애기 피부 같아. 예, 맞아요. 왜냐면 네. 여기 보이시다시피 네. 선생님이 아무리 손으로 열심히 하셔도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20만원 화장품을 쓰든 10만원 화장품을 쓰든 열심히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모아서 100번, 600번을 피부를 쳐주면 여기까지는 따라가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손으로 하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디바이스 이용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피부 속 깊숙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화장품은 20만원어치 사면 그래도 19만원어치는 우리가 썼다 느낄 수 있는 거죠. 와, 이게 제가 차에 요런 거 하나 갖고 다니거든요, 이거. 이거 명경지수거든요. 우리 백옥생 거죠? 이거 네. 백옥생 거. 그래서 요거를 갖고 바르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차에서 가면서 이거를 하면서 다니는데 너무 편해요. 여러분, 차에 하나씩 놓고요. 집에 하나씩 놓고 쓰시면 최고일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가격 비싸지 않아. 진짜 싸, 여러분. 이거 가격 얘기하면 놀랄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거 얼마예요, 이게? 예, 지금 소비자 가격 18만 9천 원입니다. 290 얼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근데 그거 안 사고 싶어. 일단은 툭박스럽고 무거워 보이고, 너무 무거워 보여요. 예, 그리고 저희는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나 이거 오늘 마사지 하려면 1단계, 그리고 30분 시간 맞춰서 써야지,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얘가 켰다가 1분만 되면 그냥 지절로 지금 꺼져. 네. 그죠? 네.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놓치지 마시고, 제가 갖고 다니면서, 어디든 갖고 다니면서 온 거예요, 이거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대한민국 기술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가 써야지, 우리가 외국에 걸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쓰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술도 엄청나게 좋은데 진짜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죠, 이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쉽게 보실 수 있던 것 같은데요. 배국생에 나와 있는 바디라인 제품입니다. 이게 저는 통증에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증에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통증에 썼어요. 통증에도 되고요. 이제 봄, 여름 다가오는데 다이어트에도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살을 빼고 싶은 부분이 있어. 네. 와, 여기가 그렇죠. 막 늘어졌어. 선생님도 그러면, 여기가 고민이시죠? 네. 저도 여기가 고민이거든요. 여기가 늘어졌어. 그러면, 이거는, 이는 좀 열감이 좀 덜한 거고, 네. 요거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장님께 여쭤보니까요. 2번은 림프선은 이제 주로 우리가 혈액순환이나 이런 걸 마사지를 하면서 풀어주는 용이고, 이 강한 열감이 통증이나 이제 다이어트를 위한 바디 쉐입 라인 잡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건 다이어트 안 쓰고 저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요 3번 가지고 있는데 무릎이 막 어떤 때 무릎이 시끌시끌하고 막 그럴 때 무릎에다 발랐거든요. 저는. 그럴 때 지금까지 손으로 하셨죠, 선생님? 네. 그럴 때 저희 두 번째 애들 미세전류로 흡수시키면서 하셔도 되세요. 아, 요거는 네. 제가 해보니까 찝찝하시죠? 이거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근데 이거 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아니에요? 제가 수많은 고객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결과 일단 저는 관리를 받고 꾸준히 관리를 해서 미래 가꾸시는 분들의 의견에 따르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우리가 이런 걸 쓸 때는 이뻐지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 아픈 만큼 예뻐진다. 아픈 만큼 예뻐진다. 아, 요거는 이게 다 기능이 달라요. 이게 어떤 기능이에요? 네. 얘는 뭐예요, 얘는? 얘는 각질 제거 케어고요. 그래서 클렌징하고 다르게 각질 제거 케어이기 때문에 저희 원장님께서도 매번 말씀하시지만 각질 지나치게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제품을 만들기 전까지는 각질 제거를 많이 하면 좋은 줄 알고 여기 특히 위험한 부위죠. 여기 네. 코에서부터 이 턱 아래까지 정말 새빨개질 때까지 저도 엄청 각질 제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안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도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이 제품을 만들면서 보니까 각질 제거는 안 한 듯 안 한 듯. 그러면 뭘 바르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질 제거 같은 경우는 고마주 타입의 각질 제거용 제품들이 요즘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각질 제거 제품을 얼굴에 살짝 올려주시고 실리콘을 씌운 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가볍게 마사지, 진동에 따라서 마사지만 가볍게 해주시고 사용하신 다음에 벗겨서 물에 씻은 다음에 말리고 또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봐요, 여러분. 이렇게 분류가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걸 해보니까 강하지가 않아요. 네. 아주 실리콘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네, 이 실리콘은 부드럽고 피부에 자극이 없는 실리콘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진동도 피부에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가볍게 각질 제거해 주실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 요거는 주로 뭐에 쓰나요? 요거는 LED 미세전류 어머님들하고 소비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계인데요. 이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레드 LED 660 나노파장이 피부에 엘라스틴, 우리가 샴푸 때문에 엘라스틴에 대한 그 단어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피부에도 엘라스틴 성분이 단백질 쪽에 있는데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주는 빛이 레드 LED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파란불, 빨간불, 보라색 이런 거 다 안 넣고 정말 미백, 톤업이 될 수 있는 레드 LED만 넣은 LED 헤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저희 곧 설명을 드릴 이런 마사지, 바디 쪽 마사지하고 목, 손 같이 할 미세전류 이렇게 총 3가지 헤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얼굴에는 안 하나요? 아니요. 얼굴에 하는데 아파서 많이 제가 써보니까 네. 좀 다운 해가지고 네, 예, 저렇게 네. 하지만 사용을 하시면은 싹 올라갑니다. 아, 리프팅이 되나요? 네, 싹 올라갑니다. 아, 이게? 네. 아우, 써야 되겠네, 이제. 네. 아우, 난 따가워가지고 자꾸 이것만 쓰게 되는데. 그럴 때는 원장님이 해주셨던 아픈 만큼 예뻐진다. 아, 아픈 만큼 예뻐진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면 거꾸로 간다. 아, 네. 그렇구나. 네. 이게, 이것만 쓰지 말고 골고루 써야 네. 되겠네요. 네. 와, 그러면 이게 화장품은 뭐, 요거는 어떤 화장품 써야 되고, 요거는 화장품 써도 그런 없는 것 같은데. 아, 기존에 가지고 계신 제품들도 사용하셔도 되시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배곡생.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고를 만드는 배곡생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앰플, 미백 앰플 같은 경우에는 도포를 해주시고, 레드 LED 헤드랑 같이 사용해주시고요. 미세전류 같은 경우는 리프팅이나 흡수를 기본적으로 좋게 해주시기 때문에, 명경지수, 여기 퓨어 스노이, 그 밖에 다른 화장품하고도 굉장히 상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미세전류 헤드는 바디라인 잡아주는 마사지까지 되니까 훨씬 더 활용이 좋으실 것 같아요. 와, 요것도 여러분 배곡생 제품 다 살 수 있고, 이것도 살 수 있고, 이것도 살 수 있고, 이것도 살 수 있는 거네요. 배곡생에서 다 살 수 있어요. 네. 그죠? 네. 와, 제가 이거를 쓰면서, 항상 이렇게 예쁜 이분을 항상 생각을 했어요. 왜 생각을 했냐면 아, 공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응? 예. 가봐야 되겠구나. 가서 직접 찍어서 한번 다음번에는 공장에 가서 직접 제가 어떤 모습인지 일하는 모습도 보고 오고 예. 여러분들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이 들어갔고 근데 제가 자연식품을 하게 된 거는 왜 하게 됐냐면 몸이 아프다 보면 내가 몸에 좋은 약초를 자꾸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여기가 어떻게 됐다면서요. 그죠? 아, 네. 어? 그러니까 이게 또 본인한테 이게 또 맞춰서 하게 되는 거야. 그지? 네. 이래서 가만히 보면요. 그 한약하시는 분들도 보고 그러면 민간요법 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어디가 아파가지고 자꾸 개발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자꾸 개발을 하게 되고 근데 여기도 보니까 본인이 문제가 있고 네. 본인 어머니가 네. 힘들어하는 걸 봤고 네. 거기다 맞춰서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가격이 얼마예요? 이게 18만 9천 원입니다. 하, 너무 싼 것 같아. 이거 너무 싸다고 여러분들 너무 싸다고 이것도 형편없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네, 그렇게 생각해 주지 마세요. 진짜 이거 우리나라에서만이 가능하지. 이거 군더더기 잔뜩 해놓고 비싸게 받는 거 절대로 우리는 싫어. 그런 거 진짜 우리는 싫어. 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인데 이젠 더 이상 우리도 늙지 말아야지. 100세 시대인데 이 얼굴이 최고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긴팔 입을 때 여기 늘어지는 거 싫잖아 우리. 이거 응? 어?
여러분 여기 늘어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원장님한테 와서 뭐 받으셔도 되지만 와도 원장님한테 와도 이거 가지고 이 원장님 이거 가지고 하니까 요거하고 요거 하면 원장님 힘 안 불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거 AS 네. 제가 제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네. 그럼 AS가 뭐가 이거 해주시는 건 어떻게 되는 건지. 아 저희는 제품 1대1로 무조건 무상 AS 1년이 가능하고요. 아 그 1년 무상. 예. 저희가 어차피 헤드가 다 별도의 헤드이기 때문에 LED 하나 고장났는데 이거 세 개 다 고쳐야 돼요 이런 부분을 물어보실 때가 있으신데요. 헤드가 해당되는 헤드만 따로따로 교체를 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각각 AS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유 이래서 여러분 명테크야. 그래서 명테크야. 이거 하나 문제 있으면 요거만 바꾸면 되는, 네. 되는 거죠? 네. 내가 보니까 이거 크게 고장날 게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 저같이 험하게 쓰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만큼 고장냈겠으면은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그리고 사용법도 너무 편해. 네. 그 가장 넓은 홈을 9시 아랫방향에서 넣으신 다음에 9시에서 12시 방향으로 돌려만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쓰는데. 네. 뭐 이거 뭐 무슨 방법이 특별히 있어요? 아, 안 그래도 그걸 네.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저도 이렇게 제 파우치에 넣어갖고 다니거든요. 아, 그래요? 들어가게.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장을 살짝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네. 선생님 죄송하지만 또 미리 지어갖고 오면 네 피부가 아니네. 그쵸.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 제가. 네, 이렇게 진짜 화장 지우고 있는 거고요. 네네네. 깔끔하게 지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잘 지워졌어요. 아주 잘 지워졌어요. 예. 있으시면은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거 앰플 있잖아요. 기존에 집에 가지고 계신 앰플도 괜찮고 아니면 오랜만에 배곡생에서 산 좋은 성분 들어있는 앰플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원장님께 얘기를 듣기로는 이렇게 흡수가 잘 되는 디바이스랑 쓸 때는 좋은 성분인 화장품이 써야 된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좋은 제품은 배곡생 게 최고입니다. 네. 여러분 정통 한방 화장품의 효시인 네, 이렇게 앰플이나 피부에 올려주신 다음에 네, 네. 작동을 시키시고 모든 마사지기는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네. 이렇게 세게 해서, 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마사지 해주셔도 지금 제가 봐도 빛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안 나와요? 이렇게 해도 네, 네. 그러니까 눈 똑바로 뜨고 드라마 보시면서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작동법이 좀 잘 모르시면 그냥 눈 감고 하셔. 눈 감고 하면, 응? 네네. 이렇게 해서 흡수를 이렇게 시켜주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 세게 누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네네. 그냥 이렇게 가볍게 들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냥 이게 그러면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서서히 가야 되나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데 나같이 무식한 사람은 저도 제 마음 따라 제가 급할 때는 그냥 바쁘게 이렇게 하고요. 이제 조금 오늘은 시간에 여유가 있다 하면 이제 조금 이제 저도 이제 정성을 들여서 예, 정성을 들여서 하고 이제 조금 내가 좀 오늘 바쁘다 이제 10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빨리 뭘 인터뷰를 해야 된다거나 이러다 싶으면 저도 그냥 이렇게 빨리 흡수시켜 그냥 하고 그냥 아 네네네 아무렇게나 하면 된답니다. 여러분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요거는 진짜 얘는 제가 조금 따가워요. 네, 많이 저도 따갑고요. 개발 중에는 이거보다 더 따가웠어서 저희 직원분들이 모두 도망을 가시는 바람에 저 혼자 외롭게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역시도 미세전류기 때문에 방법은 똑같아요, 선생님.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건 똑같은데 아마 표정이 조금 달라지겠죠. 네. 예, 이렇게 하면 저도 지금 따갑거든요. 근데 이제는 티 안 내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아, 이걸 하다 보면, 네. 하다 보면 본인이, 이 정도 이제 괜찮다라는 네. 느낌이 오나 보다. 네. 이게 그래도 뭐라 그러는 거지, 그거를? 이게 왜 적응이 된다 그럴까? 네네. 네. 이제 이 기계에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는 네. 좀 따가워도 괜찮다. 뭐 이런 그리고 게. 그리고 초반에는 관리를 안 하시다가 처음 이 미세전류를 하시는 어머님들은 아무 느낌이 안 오신다고 제품이 고장났다. 어, 저 그랬어요. 안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이거 진짜 얘기해야 네. 돼. 네. 제가 여기 원장님한테 이 디바이스 시험하느냐고 누워있는데 따갑죠? 따갑죠? 한 개도 안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이거 아무것도, 이게 뭐 느낌이 와야 이게, 응? 내가 뭐 좋은지를 아는데 네. 위에는 그래도 윙 소리 나든지 네, 뭐가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네.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번인가 두 번째가 세 번째 왔는데 어떻게나 따가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부 관리되고 흡수가 되는 것만큼 더 활발하게 여러분들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으세요. 저도 관리를 조금 쉬는 타이밍이 있고 아무래도 관리를 하는 시기가 있는데 한창 관리할 때는 이 미세전류 한번 하면 저도 천둥번개를 여러 번 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아 그래도 얘가 이제 활발하게 내가 드라마틱하게 느낄 때는 그래도 피부에 조금 흡수가 되고 있구나 이제 안도를 시키면서 저도 이제 아픔을 참으면서 이제 마사지를 하고 나가죠. 그러면 이게 여기에 보면은 이거를 사용하고 나면은 바로 또 세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모든 헤드는 물에다 세척할까요? 아니요. 저희가 아무리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무리 훌륭하고 최고의 기술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가전제품은 절대 물로 씻으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네, 네. 이 헤드를 지금 씻어주시죠, 여기서 보시는 거와 달리 화장품을 이 헤드에 직접 뿌리시는 어머님들도 계신데요. 디바이스에 화장품을 먹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직접 예 화장품을 그냥 과정으로 보여드리면 손에 얹히신다면 그냥 올려만 주세요. 그리고 네. 피부에 올려주시고 이걸로 바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화장품이 아무래도 이거는 사실 소지가 안 나요. 그죠? 네. 이렇게 묻게 돼 있어요. 제가 해도 그렇죠. 이렇게 남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마사지를 했는데도 화장품이 남아있는데 내가 마사지가 끝났다. 그럼 헤드를 이렇게 두시는 게 아니라 가지고 계신 물티슈나 면봉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틈 같은 데를 한번 면봉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닦아서 틈새를 이렇게 티슈를 넣어서 한번 이렇게 닦아서 보관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사용. 이래야 되는 걸 저는 갖다가 이게 다 먹은 것 같아. 여기서 다 먹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힘들었었어요, 얘가. 그러니까 제가 진짜 무식하게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얘가 세척도 이렇게 간단하네요, 어떻게 보면. 네. 세척도 되게 네.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가벼워요. 나는 가벼운 게 너무 좋아. 그리고 작아서 너무 좋아. 네. 제가 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무거운 건 아주 드는 거 질색이거든요, 뭐든지. 근데 정말 가벼워. 네. 이거를 가볍고 작아. 그래서 제 가방에 넣고 다녀요, 이거. 네, 저도 출장 다니거나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게 되면 디바이스를 가지고 다니는 게 가장 큰 부분에서 문제점이라고 소비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어느 사이즈가 제일 적당할까 하다가 저희 이제 그립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 이거에 맞춰서 그 사이즈로 맞췄습니다. 근데 얘가 아까 따구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따분 강도가 사실은 네. 가장 적당한 걸만큼 한 거죠? 아무래도 많이 큰 디바이스에 가지고 있는 그 미세전류하고는 같을 수 없겠지만 홈 디바이스로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느낌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아프시더라도 효과 개선된 그걸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범위에서 설정을 해서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자주 쓰면 쓸수록 이 제가 이게 햇빛에서 나무를 뜯는데 기미가 옅어지는 것 같아요. 어, 그러세요? 예, 왜냐면은 자꾸 이걸 문질러주니까 없어지는지 없어지는 느낌이 들고요. 네, 톤업이 되다 보니까 예, 예, 네. 밝아지는 것 같아요. 옅어지는 네.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일단 피부가 처음에 해고 나면 어머 애기 피부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죠? 네. 네, 그거는 제가 사용해봐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거 사용 안 해보면 제가 여기 와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잘 만들었고 애쓰신 것 같아요. 정말 애쓰신 것 같고 우리는 이 면경지수가 있기 때문에 또 손에다가 바르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이게 면경지수 손에다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바로 얼굴에다가
짜서 바로 이걸로 한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명경주소 진짜 비싼 거예요. 이게 한 20년 전에도, 네. 20년 전에도 거의 99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89만 원인데, 아마 우리 가족들은 옛날에 처음에 배옥생을 만났을 때는 그랬거든요. 돈 벌어서 이거 명경주소 언제 써볼까. 그런데 지금 명경씨를 쓰는 분이 엄청 많아졌어요. 엄청 많아졌어요. 제 주변에도 배옥생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디바이스와 아주 이 명경지수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 다 흡수시킬 때마다 계속 이걸로 사용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죠? 예. 예. 저는 요거 한 개 쓰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한 개 쓰지 말고 이 순서대로 이거 썼다, 이거 썼다, 이거 썼다, 이거 썼다 쓸 때마다 이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가격표 다 나갈 거죠? 가격표 다, 이것도 다 가격표 갖고 다니면서. 근데 지난번에 강의할 때, 네. 강의하실 때 보니까 주머니에서 이렇게, 아. 주머니에서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요 속 들어가니까 이렇게 쏘꺼내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유, 근데 진짜 제가, 어머, 매력있다. 정말, 나도 이거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탁 해갖고, 갖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네. 생각했었거든요. 아, 진짜 매력있더라고요. 이거를 주머니에다 딱 넣는다는 게. 근데 집에서 지금 홈쇼핑에서 한번 보세요. 아니면은, TV 광고에 연예인들이 하는 거 보세요. 이따만한 걸 가지고. 여기는 요만해. 여기는 요보다 더 조그만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요거 작죠, 요거? 예. 가장 짧게, 가장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게끔, 어머님들이 좀 사용하시기 편하게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젊은이들 게 아니고, 저는 우리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돈 쓰는 사람들은요, 60대 이상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거, 명경지수도 60대 이상 있으시는 거고, 이거 진짜 이 정도면은 비싸다는 말은 안 할 거예요. 18만 9천 원이요. 여러분, 18만 9천 원. 이게 또 가격은 또 엄청 또 멋있게 가격을 매긴 게, 제가 뉴질랜드에서 살았잖아요. 와. 저는 뉴질랜드가 집인데 여러분, 거기서 제가 마트를 가면 1달러 99센트, 2센트 99센트, 3달러 99센트. 이 외국에서 살다 오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기준을 둔 게 아니라 외국에다 팔으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 이게 이거 수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저희... 아주 제가 홍보를, 요거는 중국에까지 내가 아주 홍보를 해서라도, 어? 내가 그, 문화 관광 그쪽에 계신 분하고 이거를 해서, 하여튼, 대대적으로, 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왜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 너무나 잘 만들었고, 제 마음에 쏙 들고, 사용법이 너무 좋고, 휴대하기 좋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예쁜 젊은이가, 우리는, 이 어른은,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조건 아랫사람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잘못된 젊은이들은 바로 잡아줘야 되지만, 이렇게 올바르게 진짜 대한민국을 알리려고, 대한민국 제품을 순수하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제품을 안 사주신다는 거는 여러분 비겁해. 정말 비겁해요. 자, 꼭 이거 사주시고 많이 이거, 이 제품은 전부 다가 사실 수 있게끔, 네. 써드릴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잘했나요? 오래 써야 되나요? 아 어떻게? 네, 오래 쓰지 않으시고요. 저희가 1분마다 설정이 돼 있어요. 선생님도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1분마다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헤드는 1분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3분, 5분, 그럼 총 버튼은 3번에서 5번 사이겠죠? 5번은 넘어가시지 않는 걸로. 우리만의 약속. 아, 진짜? 5번은 넘어가지 않는 거. 아, 그건 몰랐네. 저는 심심할 때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이거를 그냥 심심할 때는 그냥, 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닌가 봐. 네. 총 5번. 최대는 5번. 5번 누르는 걸로 약속. 아, 너무 많이 하면, 네. 이게 무슨 일이 생기나요? 저는. 저 지금 원장님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신 게, 총 합쳐서 10분까지는 괜찮으시대요. 10분, 10번이죠? 이쪽 5분, 이쪽 5분, 10분. 10분까지 해주시면 원장님께서 늘 하시는 얘기가, 너무 지나치면 소용없다, 더 안 좋다. 딱 10분. 대신에 각질 제거는 최대 2번만. 네, 하실 때. 1분, 이거 진짜 1분. 중요한 거를 지금 빼먹을 뻔했네요. 1분, 1분. 네. 이번에 설 명절 선물 세트가 바디 샤프, 바디 용품인가요?
그게 우리 제품이 12만 원짜리가 하나 딱 나왔어요. 그 제품에 선물할 때 이거 괜찮을 것 같고 명경주스에 이거 꼭 같이 선물해야지 이것만 선물해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꼭 디바이스는 우리 화장품 선물할 때 함께 선물로 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 진짜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 진짜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거. 네, 대대적으로 한번 저도 홍보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 백옥생에 많이 많이 주문해 주시기 바래요. 전화번호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